100년 전에 상상한 2022년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되게 신박해요. 책을 기계에다 넣고 일마가 돌리면은 이 책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귀로 들려서 입력이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개인용 비행기가 나온다. 상상력이 참 풍부했네. 100년 전 사람들은. 그리고 이렇게 나르는 장치가 있어갖고 이렇게 날라서 불을 꺼준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인간이 개인 이제 비행 능력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정복을 못했어. 그치? 뭐 나오긴 하겠지만 너무 말도 안 되는 에너지 소모량이 있는 거지. 막 등에다가 막 겁나 무거운 가스통 같은 거 메고 다녀야 되고 그러잖아. 다음은 서로 얼굴을 보며 대화하는 전화기. 화상통화잖아. 뭐 이렇게 어렵게 해놨어. 그러니까 이 당시엔 이런 걸 핸드폰이란 걸 자체도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홀로그램처럼 이렇게 앞에다 사람 띄워놓고 그러고 이제 대화하는 거지. 훨씬 더 간편하게 나왔네. 옷을 만드는 기계가 나온다고. 이미 근데 공장화 돼가지고 이거는 뭐 그렇게 놀랍지 않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세팅해주는 기계 있는데 이제 비효율적이지. 기계가 이렇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분야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 개인 어떤 스타일링을 기계가 해줄 수는 없는 거야. 맞아. 미적 감각이라는 분야에 있어서는 기계가 개입할 수 없는 그런 요소인 것 같아. 그렇지 않아? 패션 쪽으로는 절대. 바닷속의 생물들을 관람하는 배. 이건 뭐 진작 있었고. 그리고 대규모 지하도시. 물 위에서 하는 산책. 상상력이 참 풍부했다. 물 위에서 하는 산책이라. 날씨를 제어하는 장치. 수중에서 물고기를 타고 다니는 경주. 고래가 끄는 잠수함. 미친. 망상 오졌네. 조상들 100년 후엔 탈모 완치될 줄 알았지. 키키의 어림도 없지 키키의. 어제 중국발 입국자가 103명이 추가 확진 걸려가지고 양성률이 30% 돌파했다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진짜.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한국의 이제 그 저출산 시대가 이제 길어지고 장기화됨에 따라서 진짜 가장 심각하죠? 그죠?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심각한 걸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 우리나라가 신입생이 빵명인 학교가 수두룩해서 입학식도 못한대요. 그래서 서울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가 6학년이 68,272명. 졸업생 기준 한 해에 초등학교 6학년 13살 애들이 68,000명밖에 안 된다는 거야. 대한민국 섭종이 이제 진짜 임박해 왔다. 강남이랑 경남이랑 신입생 빵명. 강원도에 강남이래. 강원도에 17개. 경남이랑 경남은 11개. 신입생 빵명. 전라 광주 지역 초보전 소멸 임박. 신규 유저 급감으로 사실상 신규 유저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할 시기가 오면 한국 서버 운영자들은 중국 서버, 일본 서버에 들여와야 될 수준.
한국 서버 종료 사실상 카운트다운 시작. 서울은 중학교, 고등학교 통합 논의. 아니죠, 이거. 중국이랑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들여와서 사는 게 아니라 파키스탄이라든지 졸라 못 사는 약간 중동이나 남미 쪽이겠지. 아, 그렇지 않아? 남미도 아니야. 남미도 안 되고 중동 쪽이겠지 뭐. 아니면 이제 뭐 동남아 쪽이라 동남아 쪽. 인도 막 이런데. 왜 일본에서 오려고 하겠어? 존나 하드모드인데 우리나라는 더 일본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가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통합을 하기로 한 거야. 중고등학교로. 그래서 합치자. 그래서 지역은 초중고 통폐합으로 그냥 땡땡 학교로 운영해야 될 정도의 실정이라고 하네요. 웰컴 투 더 헬조선 서버 로고 삭제 예정. 웰컴 투 올드 코리안 서버로서 변경 예정. 그렇다면 지금 교대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교사도 그에 따라서 소멸되겠지. 결국은 IT가 과 중엔 탑이다. 근데 정부에서 애 낳으면은 1년 동안 70만원, 그 다음부터 이제 50만원, 뭐 이렇게 해서 삭감해가지고, 애 키우는 그 과정에 정부가 조금 약간 지원을 해준다고 하긴 했는데, 그게 크게 반등이 있겠냐고. 솔직히 부모 중에서, 애 미래를 생각해서, 그리고 내 미래를 생각해서 애를 키우기 싫은 거지. 저거 한 달에 70만원씩 정부에서 보조금 주는 걸로, 저거 주면은 좀 해볼만 하겠는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 많이 없을 것 같아. 솔직히. 돈이 문제는 아니지, 진짜로. 조금 도움은 되겠다라는 거지. 삼성 이제 그 접는 거 원툴이죠. 디스플레이 접는 그 기술. 예. 그 어디서도 흉내낼 수 없고. 뭐 중국에서 흉내를 내긴 하는데 그게 꽤나 폴드라든지 지금 이제 시중에 이제 널린 그런 물건들. 예. 삼성 거. 그 거의 뭐 턱 밑까지 쫓아왔다고 하긴 해요. 예. 근데 이제는 2023년부터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폴딩과 슬라이딩이 모두 가능한 이런 하이브리드 이런 저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그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온다고 해요. TV도 TV고. 예. 자, 어느 정도냐? 놀라지 마십시오. 이야. 진짜 갓성이야, 갓성. 지린다. 실시간 트위치 근황. 뭐가 근황이야? 헐! LCK 중계를 트위치에서 영어 버전으로밖에 중계를 완전 한국 시장 내다 버렸네? 어?
안 그래도 요즘 아프리카 트위치 실시간 시청자 수 이렇게 그 피크 시간대 뭐 적게는 8만 명, 많게는 10만 명씩 항상 차이 난다고 그걸로 이제 좀 아프리카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는데 그래요? 이거 좀 의외네. 야 이거 트위치는 아예 그냥 한국 시장을 적겠다라는 의지 같은데 아저 이만했으면 좀 떨어져 나가라 이 개새끼들아 약간 이런 느낌이야. 존나 정 털리는 짓을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까지도 하는데 아프리카로 안 들어온다는 거. 아프리카로 안 오려고 한다는 거. 이래도 안 나가? 이런 느낌이야. 오히려 새벽부터 아침까지는 아프리카 시청자 수가 트위치 시청자 수보다 더 많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반문화를 즐기는 어른들이 많다는 거지. 트위치보다 아프리카에. 그러니까 더 아프리카가 갈라파고스화가 돼가는 거야. 좋은 거 아니야. 여가부 폐지, 이견 재확인, 이제 폐지 vs 반대, 확대 개편. 얼마 전에 또 여가부에서, 그죠? 지금 뭐, 세 번 정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1인 가구, 2030 1인 여자 가구에 우리나라, 국내에서 세금을 이제 들여가지고, 국민들의 세금을 갖다가, 청소 가사 도우미를 실천하겠다, 이렇게 막 그런, 얼토당토 않는 정말 차별적인 역차별적인 진짜 그런 자기들의 그 의지랑 저 얘기하는 거랑은 다르게 너무나도 여자 여성의 위주로만 그런 정책 펼치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도 욕을 지금 계속 먹고 있는데 여야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이견을 확인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여가부 폐지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여가부를 확대하고 개편해야 된다고 맞섰다고. 그러니까 이 개새끼들이 문제라는 거야. 민주당 씨발 새끼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 공공기관장 임지 2차 회의를 열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폐지해야 된다, 확대 개편해야 된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걸 여성가족부를 이제 저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었다 그래요. 저출산 심각하다면서 표팔이 하려고 역차별하고 PC 사상 전파하는 게 정상인가 싶다. 그러니까. 진짜 586세대 최악 아니냐? 지금 5060 산업화 시대 70대에서 90대 분들 자녀로 윗분들 고생한 거 싹 다 받아먹고 늙어서 젊은 층들 피 빨아먹고 경제 부흥기 취업 걱정 없고 집안 부족함 없이 지내고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시위하고 오렌지족 방탕하게 가부장적으로 지내다가 이제 와서 착한 척 스윗하게 평등 외치고 연금 100% 꼬박꼬박 받아 처먹고 젊은 애들 흉이나 보고 젊은 사람들 피땀 흘려서 번 돈으로 지내서 노후 호의호식 하는 줄도 모르고 진짜 젊음 시절부터 늙어서까지 최악의 세대 아니냐. 국민연금 뉴스 보니까 안 빡칠 수가 없네. 그쵸. 국민연금 이거 문제 존나 많잖아요. 근데 계속 뜯어가고 있잖아. 국힘당의 희망건은 20대 남성들을 한심하다.
성향이 약간 좀 이제 좌편향 되신 분이죠. 20, 30년 전에 20대들에게 네 꿈이 뭐냐고 물었으면 그 당시에는 자주통일, 노동해방, 대동세상이 자동으로 튀어나왔는데 그만큼 예전 젊은이들의 심장에는 애국심과 정의감이 살아있었다. 요즘 어린 남성들 보면 그저 한심하다, 무능하다, 무기력하고 남탓하고 여자 탓이나 하고 한탕 없나 엿보더니 정작 자신을 착취하는 토착 외국 국힘당 따위나 당선시켜놓고서 좋다고 낄낄거린다. 20대 남성들 똑바로 살 수 있도록 평생 민주교육으로 계몽시켜야 된다. 너희는 입학해서 기타나 치고 그딴 구호나 4년을 쳐읊어도 취업을 개꿀로 했으니까 지금 모든 분야에 그렇게 개꿀로 한 자리씩 처먹고 생산성 없이 나라 10척내는 너네 세대가 부럽다야. 대동세상은 님이 누나 여동생 공장 보낸 돈으로 대학 가서 동아리방에서 술 처먹고 남교 파티나 즐기는 단군 이래 최악의 세대 586 군 면제율 50%였던 새끼들의 애국심 운운하는 게 좆같다. 그리고 애국심 좋아하는 새끼들이 왜 주체사장을 빨았을까? 양심이 있으면 건보료, 국민연금, 고용보험에서 국가 부채 10척 나서 인생 꼬라박을 일만 남은 젊은 세대한테 그만 꼰대질 좀 해라. 자기 아들 딸뻘 착취해서 자기 임금 늘리고 정년 연장하는 쓰레기 새끼들아. 씨다 씨. 넘어가도록 할게요. 헬스장 레깅스 입고 가는 여자 특. 쳐다보세요, 쳐다보세요. 편해서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 근데. 아 그리고 카카오 그 보상 소식 알려드릴게요. 이거 아직 안 받아가신 분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착순 300만 명이거든요. 저는 이미 받았습니다. 카페에 또 이런 그 정보글들이 올라와가지고 전국민의 끊김없는 일상을 위한 다짐 보고서와 마음 선물팩을 확인하십시오. 카카오가 마음을 전달합니다. 이번에 그 서버 관련으로 이렇게 막 그 난리 났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좀 혜택을 준대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모티콘 3개 한 번에 받기. 그리고 이제 톡소라 플러스 1개월 이용권. 톡소라는 뭐 다들 사용하실 테고. 그리고 카카오 메이커스 5,000원 쿠폰팩을 드려요. 예. 네. 5,000원짜리. 3,000원 한번 받고 2,000원짜리 한번 받아요. 1월 20일까지 된다고 하니까. 보상 안 받으신 분들 보상 받으시고요. 카페에 그냥 카카오 치면 나와요. 톡서랍 몰라요? 톡서랍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카톡을 하면서 단톡방이 됐건 뭐 1대1 대화가 됐건 그동안 올렸던 모든 그 짤들 이런 것들 동영상 이런 것들 싹 다 저장해 놓는 거. 그러니까 그 저 뭐라 그러죠 그거? 뭐 무슨 박스? 클라우드 박스. 나는 매 달마다 쓰는데. 아 갑자기 그 영상 보고 싶다 해가지고 그 예전에 썼던 거 막 이렇게 찾아서 보기도 하고. 카톡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카카오 대국민 보상 중 톡서랍 플러스 자동 결제 논란. 아, 1개월 자동 1개월 이용권을 이제 줬는데 그게 자동 결제하는 시스템이니까 약간 멜론의 그런 거랑 같은 거라고 봐야지. 그지? 1개월만 무료로 주는 건데 그거 제때 해지 안 해가지고 계속 나갈 수 있다. 1900원이 매달 자동 결제 된다. 근데 나한테는 좋은 거야. 나는 이미 쓰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모티콘 이용권 한 달에 결제해가지고 쓰는 것보다 모든 이모티콘 다 쓸 수 있게 하는 그것보다 오히려 톡서랍이 훨씬 더 실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카카오 이모티콘 이번에 받은 것 중에 약간 논란되는 이모티콘이 있더라고요. 예. 쪼물쪼물 이용 이모티콘. 예. 오우야. 미혼 여성 45%가 아기 안 낳겠다. 경제적 부담에 잘 키울 자신도 없다. 남성은 사회, 미래에 대한 막막함과 두려움, 실효성 없는 국가 출산 정책으로 뽑고 있고, 젊은 남녀들이 이렇게 너도 나도 애 낳으면 좆된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채팅창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거 좀 그만 보자. 너무 부정적이고 너무 뭔가 미래가 없다. 너무 한숨 나오고 우울하다. 근데 오히려 좋아.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처망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예. 예, 나라에 대한 뭔가 이제 진짜 그런 애국심이 솔직히 안 들어. 그러니까 흑화했다 그래야 되나? 전 국민이 이제 좀 약간 흑화하는 현상이 생긴 것 같아. 특히나 젊은 층들은 더 심하고, 대한민국에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어떤 기준은 저는 100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00억. 진짜 100억. 100억이면은 이 나라에서 존나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지. 뭐 어떤 나라든지 100억은 100억의 가치는 그러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100억과 내가 유명하지 않은 거. 그게 최고인 것 같아. 내가 돈 많은지 아무도 모르고 내가 100억이 있는 거, 그것만큼 개꿀인 삶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코인으로 벼락부자 된 사람들이 제일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예. 손흥민이 셰링엄과 토트넘 커리어 프리미어리그 득점차 공동 2위 달성. 근데 나랑 들어가기 전에 투표나 제대로들 했는지나 모르겠네 기운. 근데 해리 케인 미쳤다. 해리 케인 196골은 뭐야? 골이 아니지. 득점차? 골이지. 미쳤다. 와. 해리케인 미친놈이긴 하다. 토트넘 아니었으면 진지게 우승컵 들고 모든 커리어 다 챙겼을 텐데. 나이 좀 먹으면 벤제마나 레반도프스키 정도로 평가가 가능할 것 같다. 무간딸인 게 좀 흠이긴 하지만. 그쵸. 무간딸인 게 흠이다. 무가능과 무트넘과 무리케인. 그래요. 이모 뭐 사교 쳤어요? 뭐야? 논리왕 전기.
아 이거 최단기 퇴물? 논리항정기는 잘못한 거 없는데 개인협회가 물어버린 거야? 그래요. 잘 되길 바랍니다. 제주도 비행기 근황. 티웨이 항공 아니야 이거? 티웨이 항공 좋던데. 3,900원? 와 씨발 택시보다 싸다. 티웨이 제주 편도 항공 오전 9시에 1만원 할인 쿠폰 받아서 3,900원? 일본이 풀리면서 일본 엔저에서 제주도보다 바가지 덜해서. 아, 야, 이거 또 좀 부끄러운 또 자화상이네. 제주도 가면은 돈 무진장 쓰니까 그 돈 쓸 바에 일본 가가지고 쓰겠다라는 거잖아. 근데 거기다가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정찰제적인 좀 그런 성향이 강해가지고 그렇게까지 물가가 막,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거야. 아하. 제주도에 사람들 다 빠졌겠네, 이제? 아싸리 갈 거면 일본을 가고 말지. 근데 제주도가 눈탱이를 친다. 글쎄. 아 근데 너무 그러니까 담합이 문제 아닐까? 너무 비싸. 솔직한 말로 제주도 가 가지고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거 뭐 있어요? 무슨 향 그런 거 선물 세트 말고. 너무 흔하고. 갈치 먹으러 가는 거죠, 갈치. 막말로 거기서 뭐 먹으면은 갈치 먹고 뭐 그런 거 먹는 거 아니에요? 뭐 똥돼지 먹고? 그지? 흑돼지 먹고. 비싸. 너무 비싸. 갈치랑 뭐 고기 국수랑 해산물들 그지? 너무 비싸더라. 나도 주영이랑 뭐 3박 4일인가 그때 갔었는데 돈을 100만원 넘게 썼어. 너무 비싸. 개같이 비싸. 시발 비싸. 자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그 돈 쓰는 일본 가는 게 맞다 이 말이지. 아 지금 EPL 되게 글이 많네. 현 아프리카 대통령의 우리네 인생사를 관통하는 명언. 뭔가 세상이 다 행복하고 막 따스해 보이고 그래? 나 졸릴 때 좋죠. 진짜? 응. 진짜 왜 그럴까? 왜? 너가 그렇게 생겨서 그런 거야. 진짜. 아 정말로. 모두가 너에게 따스하게 하니까. 그치! 이게 맞아! 응. 모두가 너한테 따스하게 얘기하고 모두가 다 너한테 이쁘다, 귀엽다 이렇게 하니까 다 세상이 밝아보여. 응. 그렇지. 너 어렸을 때부터 조카시 생겼다 뭐다 이렇게 하면 세상이 밝아보일 수가 없어요. 너랑 나랑은 아니 이건 난 자학계도 아니야. 사람한테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나쁘게 말해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너랑 나랑은 완전 살아온 길이 달라. 그래서 너랑 나랑 공감을 할 수가 없어. 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일 상단에 있는 애고 난 제일 최하에 있는 애기 때문에 공감을 할 수가 없다니까. 진짜 이거는 정말로 너는 제일 예쁜 애고 나는 이제 제일 이제 밑에 있는데 이게 어떻게 공감돼? 이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그 말이지. 이제 뭐 좀 이제 외적으로 잘나면 아무래도 좀 성격상
환경상 구김이 없다 뭐 이런 얘기고, 조까지 생기고 뭔가 좀 그러면은 그렇게 뭐 취급을 받는다, 뭐 외모 지상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간 것 같아요. 예. 올바른 왁구에 올바른 정신이 깃든다는 얘기가 있잖아. 그런 얘기가 아닐까? 예. 여자랑 처음으로 데이트하는데, 아까 그 이야기의 연장선 아니야? 이분 그 29살짜리 그분이지. 지금 그지? 그 변리사 아저씨고. 이 아저씨가 이 여성분 택한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고깃집 갔는데 거기가 무한 리필 집이었고, 첫날부터 어필 엄청 해갖고 여자가 조금 마음을 열었는데, 여자가 첫 데이트로 모태솔로 변리사지를 선택했는데, 변리사지 첫 데이트 장소가 갈비 무한 리필집이었다. 야무진 사람이네. 돈 아끼려는 가 보다 했더니 순수하게 그냥 지가 먹고 싶어서 간 듯. 아니 근데 무한 리필집이 예전에는 좀 엉터리 생고기 같은 데는 조금 그랬지. 좀 너무 좀 허접했지. 야채 같은 것도 관리 하나도 안 돼가지고 막 고추 같은 거 몇 개 딱 집어왔는데 막 거무튀튀하게 막 뭐 묻어있고 제대로 안 씻은 거 티나고 그랬는데, 엉생이나 그랬는데, 지금 무한리필 고깃집들은 되게 잘 돼 있던데? 나는 자주 가는데, 무한리필집? 무한리필집 가는 게 뭔가 좀 추한가요? 버리에 비해서 너무 인색하고 궁색해 보이나요? 난 무한리필집 주영이랑 되게 자주 가는데. 고기를 여러 가지 골라서 먹을 수 있어. 내가 가는 무한리필집은 근데 가격이 33,000원이야. 두 당. 그리고 내가 가는 무한리필집이 1시간 40분으로 이제 지정이 돼 있는데 48,000원짜리 무한리필집. 그런데 나오는 게 좀 다르긴 하지. 만원대는 안 가봤어. 만원대는 나도 안 가봤어. 내 돈 내가 쓰는데 뭔 상관. 없는 그지새끼들이나 이것저것 따지는 거지. 인정. 아, 너 말 시원하게 하네. 그 이번에 보니까 판사가 이 새끼 노래하는 코트보다 더한 새끼예요. 저는 음주는 안 했잖아요. 근데 음주운전을 과거에 해가지고 면허 취소가 됐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무면허를 한 번 또 했어요. 예. 대한민국 판사라는 사람이. 근데 이걸로 인해서 법원에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징계 사유가 이제 음주운전인데 정직 1개월 처분 받았대요. 정직 1개월. 예. 이게 아닌데 뭐 판사가 근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 솔직히 판사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판사 자르기 쉽지 않다고. 판사에 너도 그럴 대가리는 안 돼서. 여자들이 생각하는 곰 같은 남자. 씨발 제발 돼지면서 고민 척하지 마. 여자들이 좋아하는 건 곰 같은 체형이야. 넌 그냥 돼지 같은 체형이라고. 근육 있고 근육에 살이 보기 좋게 붙어 있으며 통뼈 그 자체인 덩치 있는 남자를 원한다고. 비계살 출렁거리면서 남 곰 같은 체형이라는 소리 좀 그만해. 넌 돼지라고.
이런 체형이 아니라 이런 체형의 공 같은 남자라고. 근데 이런 체형은 웨이트하는 체형 아니야? 이건 거의 보디빌더 아님? 아니 나는 체형 내가 곰이라고 한 적 없어. 심지어 난 이거보다 더 적고. 나는 곰이라고 안 해 내 스스로를. 하마라고 생각하지. 히포운. 아 그지, 곰 같은 남자의 대표적인 유형이지. 여자들 엄청 좋아하잖아 조진웅 아씨. 최자. 최자도 진짜 곰이네. 마동석 곰이네. 그러니까 여자 버전은 이거의 여자 버전은 그거야. 뚱뚱한데 육덕지다고 생각하고 약간 노출하는 뚱녀들 있잖아. 살집인데 가슴인 척하는 여자들. 맞잖아. 뭔지 알지? 자기 육덕지다고 생각해갖고 가슴 파인 옷 존나 입는데 그거 살이잖아. 예. 가디건 입는 여자들 있잖아. 뭐야 이건? 불핑의 제니를 닮아서 고민인 처자? 짤이 안 뜨노? 그냥 미노이랑 미노이 똑 닮았는데? 미노이 금카 아님? 제니는 주영이고. 제니는 주영이고 민호이 금카야. 바이킹이네. 씨다 씨. 이 아저씨 저기 지금 저기 또 들어갔지? 합의 못해갖고. 다시 나왔어? 아 또 나왔어? 들락날락 많이 하네. 실시간 뉴진스 멜론 순위. 어딜 가도 뉴진스 뉴진스. 신드롬에 들어선 듯. 뉴진스 신드롬. 하이보이 오마이갓. OMG는 처음 듣고. 디토 싱글이죠? 그러니까 내는 노래마다 족족 대박나네. 처음에 쿠키. 그 다음에 난 내가 만든 쿠키는 알아요. 그 저기 많이 들었어요 쇼츠로. 내가 만든 쿠키 너를 위해 구웠지. 노래 좀 귀엽더만. 귀에 좀 박히더만. 그리고 그 다음에 어텐션, 그다음에 하이보이, 디토. 근데 처음에도 얘기했지만은 뉴진스는 약간 좀 내수용이야, 그지? 내수용 느낌이 좀 강해. 불핑의 계보를 잇는다기보다는 영향력은 불핑 못 따라가고 내수용이야. 해외에서 많이 크게 안 터진 것 같은데? 서구권에서 터져야 진짜 아님?
옛날 노래가 나만 뭘 줬냐? 얀 그랬을 때는 디셈버 어리들께 이런 게 근본 아님? 아니 네가 늙어서 그런 거야. 진짜로 늙어서 그런 거야. 이게 옛날에 그런 가창력으로 승부 보는 시대가 이제 지나버린 게 왜 그러냐면은, 물론 발라드계에서 그런 약간 성대 차력 보여주는 그런 발라드들이 아직까지는 수요가 좀 있어. 근데 이제 점점 더 그게 사라질 거야. 이제 약간 음색으로 승부 보는 그런 게 강하잖아 요즘은. 그치, 뭐 볼빨간 사춘기라든지 약간 음색으로 크게 지르지 않고. 근데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는 우리가 그렇게 이어폰을 많이 낄 일이 없었어요. 90년대부터 해가지고 한 2010년도 때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막 이어폰을 많이 끌 일이 없었어. 근데 이제 이어폰이 생활화돼 있고 스마트폰이 보급화되면서 그런 이제 무선 이어폰 이런 거 누구나 다 가지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시끄럽고 뭔가 귀가 피곤한 거야. 지르니까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음색 같은 걸로 이게 전 세계적인 그런 전 세계적인 어떤 하나의 그냥 그거 같아. 흐름 같아, 흐름.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도 막 그 저기 있잖아, 빌리 아일리시 같은 그런 가수들. 옛날이었으면 빌리 아일리시가 성공했을까? 난 절대 성공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음색이랑 그런 느낌으로 승부 보는 분위기나. 지금 시대의 그거기 때문에 이제는 뭐 옛날에 그런 가창력 좋은 가수들이 약간 승부 그런 걸로 하는 거는 별로 인기가 없어. 심으뜸 씨 진짜 이쁘면서 몸도 좋고 여자 헬창의 대표적인 아니야? 심으뜸? 쇼츠 보니까 대박이던데? 이렇게 막 운동하는 걸 맛있다고 그러지? 지린다. 운동하는 여자들은 뚱뚱한 남자 존나 싫어할 듯? 진짜로? 자기 관리 안 하는 남자를 여자들이 다 싫어하긴 하지만, 그래도 크게 외적으로 안 보는 여자들이 일반 여자들이 있는 반면에, 운동하는 여자들은 뚱뚱한 남자 존나 싫어할 것 같아. 진짜 거짓말 아니야. 혐오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졸라 싫어할 듯?
근데 그 악취미 가진 여자 썰은 존나 웃기더라. 헬스 트레이너인데 뚱뚱하고 뚱뚱한 남자만 만난다고. 그래서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살 쪽 빠지게 만들고 약간 근육 붙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헤어진다고. 살 빼고 헤어지고. 그런 악취미가 있는 여자가 있다고 하더라고. 평범한 아버지의 인생 조언 18가지. 진짜 눈치가 빠른 사람은 눈치가 없는 척한다. 살다 보면 모른 척 해야 될 때가 찾아오는데 그때 진짜 눈치껏 잘 행동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한 번 버린 쓰레기는 다시 줍지 않는다. 날 배신하고 떠난 사람은 용서하지 마라. 결국 똑같은 이유로 다시 배신당할 것 수도 있으니. 근데 이런 거는 흑백 화면에다가 뭐라고 글 써놔도 뭔가 그럴싸해 보이는 그런 류 중에 하나야. 이제 이런 거는 예전에는 되게 좋은 글귀 같은 거 있고 그러면 막 이제 막 새겨놓고 그랬거든. 근데 이제는 뭔가 그러려니 해. 이런 거에 와드 받고 뭔가 새기고 살아야지 뭔가 그럴싸하네 해도 그때뿐이야. 옛날 싸이절 때는 저런 거 되게 많았잖아. 감동 글귀, 사랑 글귀, 글귀 엄청 많이 봤는데 이제는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굉장히 현실적인 거를 추구하다 보니까 저런 거를 크게 개의치 않아 하는 거지. 명언 모음 뭐 이런 거 시잘데기 하나도 없어. 맞아, 돈이 최고다. 시대를 관통하는 명언이 뭔 줄 알아? 돈이 최고다. 도쿄가 영하 4도에서 10도 꽁꽁 48년 만에 최강 한파가 찾아왔다. 일마들 귀엽다. 영하 4도 갔다가 찡찡거리네. 귀여워 귀여워. 와, 침착맨씨 진짜 대단하다. 이분이 나오는 분이 이제 주펄 주호민 작가님 그리고 침착맨 그래가지고 침펄이라고 부르는데 가운데 나오시는 분이 이제 친동생 분이신가 봐요. 누굴 닮았다라는 얘기를 스스로 얘기를 하는데 아이브라는 아이돌 그룹의 리지 양을 닮았다고 그 얘기를 이제 자기 입으로 하는 바람에 이게 이제 밈화가 돼가지고 요게 아이브라는 그룹을 진짜로 찾아가서 야. 메이크업 했어. 메이크업 해가지고 진짜 아이브 리즈를 만나러 간 거야. 빌드업 질이네. 아까까진 막 입 개털었잖아. 실제로 만나게 해가지고 약간 위압감 주는 거지. 아, 진짜 못 보겠다. 죄송해서. 잘 참으신다. 이미 조금 내성이 생겼어요. 야.
현타 존나 오네. 그러니까 침착맨님은 진짜 뭐 빈말이 아니라 더 이상 뭐 이룰 게 없지 않아? 인방인으로서 최고의 그냥 커리어, 이제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잖아. 유재석이랑까지 방송해봤고 뭐 이제 더 이상 내려가는 일밖에 없어 이제 솔직하게 말해서. 그치. 일단 침착맨이라든지 관련된 방송은 채팅에 욕이 없어서 보기 너무 좋은 키키에. 그리고 이번에 그 행보도 난 대단했던 것 같아. 이 사람의 그 통찰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 아이돌 만났잖아 이번에. 저 뉴진스랑 합방을 했는데 최초로 인방 최초로 채팅창을 얼려버리고 대단한 것 같아 나는. 노채팅 방송 그게 뭐냐니 대단한 거지. 판단력이라든지 뭔가 그 통찰력이 대단한 거지. 가만 보면 이상하게 침착맨한테 열등감 갖고 있는 사람들 되게 많다. 왜 그러는 거야? 침착맨 아저씨만 나왔다면 막 발작을 하네. 저게 시대의 그냥 인물이야. 진짜. 아니 누가가 아니라 어저께 같은 경우도 뭐 그러니까 뭐 침착맨님만 나왔다면은 약간 제가 누군데 그래서 뭐 재미없어 노잼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아니 개인적인 뭐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지만 어떤 성역을 건든다라는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내가 그렇게 많이 느꼈다는 거야. 침착맨 씨가 나오면 침착맨 아저씨가 방송 화면에 뭔가 좀 나오고 자료 화면 같은 나오면은 이상하게 발작하는 애들이 좀 있어. 인정을 안 해주고 너요 하는 새끼들 병신들인 거지. 그지?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 진짜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부심 뒤지게 부리는 들이 있음. 그러니까 희한하게 좀 나는 이게 침착맨이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이룰 거 다 이룬 거 같아. 더 이상 이제 이룰 게 없는 뭐 아이돌 뮤직비디오도 나왔지. 이제 가수라든지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침착맨님 방송에 나와서 홍보하려고 하지. 박지성 씨 나왔지.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그 영향력의 끝판왕인 듯, 그지? 아프리카를 와서 입증해야 된다고? 아니 아프리카를 왜 와서 입증을 해야 돼? 왜? 그런 마인드 때문에 트위치에서 이번에 크나큰 그런 트위치 한국 시장 자체를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오는 거야. 대기업 누가 왔어? 오려고 생각을 애초에 안 하잖아. 이런 뭔가 이상한 문화 같은 게 이렇게 팽배해져 있다 보니까 누가 오려고 하겠어? 안 오려고 하지. 여기까지 합시다. 와 근데 진짜 많이 올라오네. 오슈가 시간 잘 가고 재밌긴 합니다. 그죠?